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한 그 열정이 날로 날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 온전히 깨달아 알도록 지혜의 영을, 계시의 영을, 총명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의 찬송 두 번째입니다. 이기는 자의 기도, 이기는 자의 기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전체인데요.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기는 자의 기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장 7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속히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왜 교회 이야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도 있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영향력 많은 그런 단체도 많이 있고 나라도 있었을 텐데 왜 교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교회가 있었죠. 이 감춰졌던 비밀이고, 사실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교회가 출현할 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창세 전부터 있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자꾸 성경적 개념으로 깨트리고 바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 원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눈에 보이도록 생겼지만 그 계획 자체는 그때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완성을 이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조그맣고 이제 막 신생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온 세상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계시의 말씀을 비록 작고 비록 이제 시작하는 교회인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그러는데 아시아 그러면 저도 이제 처음 이게 헷갈렸어요. 아시아 그러면 지금 지도 세계 지도상에 나와 있는 아시아를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소아시아 그러면 이쪽에 있는 곳을 소아시아입니다. 지금의 터키지요. 여기가 이제 유럽이죠. 그리스 있고 여기 이탈리아 로마 있고요. 그래서 여기 에게해에 있는 유럽에서 딱 넘어오면 첫 번째로 만나는 지역 소아시아. 지금 터키, 그 다음 밑에 시리아,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이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소위 말하는 초승달의 이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역에서 결국은 성경의 5대 제국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시리아, 그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로마. 로마가 이제 이 유럽 쪽에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이 터키하고 시리아, 이스라엘 바로에 있는 시리아와 터키, 그리고 이쪽 이란하고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 나라가 그 나라 같죠. 근데 배경이 완전히 다르죠. 이란은 바벨론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리아는 아시리아. 이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 자체가 달라요. 이란어와 시리아어가 비슷할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바벨론 언어와 아시리아 언어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요. 그 배경 자체가 참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소아시아를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박해가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어지면서 근거지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일곱 교회들은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밑에 바닷가에 보면 에베소, 그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빌라델비아, 그다음에 라오디기아 이쪽으로 이렇게 쭉 빨간 점이 있는 점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입니다. 그것만 좀 표시하면 이렇게 보통 이제 터키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이한 바퀴 도는 거.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지금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일곱 세대다. 그 사람들 참 일곱 세대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뭐 에베소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이고 저희가 볼땐 그렇게 보지 않고 모든 세대에 교회의 특성들이 다 있는 거죠. 이런 특성 있는 교회들은. 사실은 이 교회는 이제 막 태어나고 이제 막 시작했지만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전초 기지가 생기는 거고요. 도둑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누굴까요? 자기가 도둑인지를 아는, 정체를 구분할 줄 아는 자가 나타나면. 보통 뭐죠? 이게 소매치기. 소매치기. 제가 지난번에 이태리 갈 때도 그렇고요. 그 가이드가 얘기해요. 워낙 거기 소매치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들 막 긴장하고 막 백팩도 앞으로 이렇게 막 가슴앞으로 메고 다니는데 지나가다가 왼편에 서 계신 저 양복 입으신 분 소매치기입니다. 이러면서 보진 마세요. 이러고 겪는 줄 싹싹 하면서 생기긴 멀쩡하게 생겼는데 소매치기야. 이렇게 딱그 버스 정류장 앞에 이렇게 막 벽에 딱 세네 명딱 이렇게 줄 서갖고요. 아무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좀 얼빠져 있는 듯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훅 지나갔어요. 모르는 거죠. 늘 보는 사람이 딱 아는
사탄도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그 존재를 가장 무서워하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가운데 주신 거죠. 교회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수가 적다 할지라도 가장 강력한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거죠. 자꾸 성경적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의 틀을 넓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100배 이상의 교회의 중요성과 교회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마지막 때 되어질 이 계시의 말씀을 계시로 주는 거죠. 로마에 줬다면, 지금 로마에서 내려오는 문서 중에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으세요? 그리스 로마시나요? 교회에 줬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이 계시의 말씀이 퍼져 있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계시의 계시록을 손에 잡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중 관리 대상이에요. 자꾸 제가 교회 그러니까 또 이제 건물 자꾸 생각하시죠? 교회란 뭐라고요? 나. 1차적으로 나부터 시작해서 나, 가정도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어요. 임재.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 그 거처가 어디예요?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제단과 성전과 그다음에 제단 성막 성전. 제단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몸된 성전인 거죠. 왜요?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날줄이라 그러나요? 가로로 있다면 세로로 보면 뭐가 있어요? 개인, 나, 개인재단, 가정재단, 교회재단, 직장재단, 도시재단, 국가재단. 거기에다 주님이 거하는 거예요. 국가도 주님이 거하시는 국가. 우리가 지금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이런 면에서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사이즈와 상관없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또 이런 거 쓰고 있어갖고. 말하고 나면 늘 이단이 썼던 이 용어들이 생각나서 아차 싶어요.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그 교회는 사이즈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밀한,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사명인 거고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교회에 편지합니다. 1장 4절에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소아시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교회만 다닐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싸우면 안 된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뭐 이렇게만 교회에서 듣다 보니까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서 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랬더니 아, 나는 싸우지 않는데 믿음과 관련된 건 조금 싸워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안 싸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싸울 수 있겠냐고요. 혼자 나는 믿음 잘 지키고 마치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도닦으면서 믿음을
지키겠다. 불가능인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싸움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우리 중보팀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배 혼나면 저 중보실에 가서 기도, 아픈 사람도 기도하고 또 뭐 이렇게 매주 했었죠. 그걸 이제는 이제 없었죠. 없앴죠. 왜 그럴까요? 네. 중보팀만 싸워서는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떤 하나 팀이 있으니까 맨날 일만 있으면 그 팀에게만 부탁하는 거죠. 자기가 할 걸 생각 안 하고. 그 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 팀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거 결단하면서 제가 주일날 오전에 중보기도 합격 내용을 가지고 아예 설교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기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을 계속 나가다 보니까 또 요 기초 강의를 못 들었던 분이 나중에 와서 또 기초를 헤매시는 분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해야 될까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는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다 해서 나눠드린 건데 저만 하면 안 되겠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볼까요? 시작. 이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때의 자세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있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구약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뭐죠? 네,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를 다 하고 서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의 오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문을 두드리면 어서오세요. 그리고 딱 열어야 돼요. 문을 막 두들기는데 앞에 계속 자고 있어요. 약간 이게 만화 같은 생각인데요. 문을 꽝꽝꽝 두드려 자다가 좀 깨면 조용하니까 무슨 소리가 들렸지? 또 자. 또 안 나오니까 또 꽝꽝꽝 두드리니까 또 갑자기 툭 깼는데 깼을 땐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리면 또 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참. 처음에는 저도 이거를 자고 있는 교회와 문을 두들기는 주님의 모습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거룩한 신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랑의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이게 구분이 안 됐어요. 이게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신랑의 친구들은 준비하고 있어요. 깨어서. 또 너는 신부야 친구야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역할에 있어서 개념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깨워서 문을 열려고 준비하는 자들을 우리 뭐라 그래요? 선두주자, 앞에 서 있는 사람, 선두주자.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을 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성경 어디에 있는 거야? 드디어 이제 거의 임박했어.
그게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 선두주자. 그래서 이제는 깨워야 할 때라는 거죠. 깨워야 할 때. 자고 있는 교회들을 깨워야 돼요. 물론 우리들도 교회지만 여전히 자고 있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어둠이 더 짙게 깔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자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혼미케 되어지는. 그러니까 깨어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영적 소경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어둠의 권세의 영적 소경, 기억나시나요? 진짜 요즘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자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을 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언제가 더 순수하게 열심히 더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좀 모르긴 했어도 그래도 열심히 순수하게 했던 건 어렸을 때인 것 같죠. 목사님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또막 맞아 기도해야 돼 이렇게 오고, 요즘은 기도해야 된다면 아유 또 저설이 이러면서 이제 지금 너무 많이 알아서 웬만큼 얘기해도 별로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예, 교회가 이런 면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그림은 온 세계를 다 깨워야 되는 거죠. 온 세계를 다 깨우는 건 누구예요? 교회여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자요. 자고 있는 교회를 또 깨워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참 마음 복잡하실 것 같아요. 깨우라고 파수꾼 세워놨더니 파수꾼들이 다 도처 쓰다 말고 자고 있네, 이게. 이렇게 좀 참. 가끔 군대에서 이제, 군대는 다 보초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위병소만 쓰는 게 아니고 포인트 된데 쓰고 탄약고 앞에 쓰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저녁에 그 일찍 사관이라 그러는데 그분 중에 좀 이렇게 고약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은 새벽 2시나 3시쯤 한 바퀴 순찰을 돌아요. 대부분 순찰 안 도는데 싹 순찰을 돌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경계를 쓰고 있으면서 졸고 있으면 그나마도 괜찮은데 가끔 아예 배짱을 내놓는 이 말년 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탄티 풀르고 총 걸어놓고 그리고 판초이 갖다가 딱 펴놓고 아예 누워서 자요. 보초 안 쓰고. 그러면 그걸 안 깨워요. 안 깨우고요. 총만 싹 들고 와요. 이렇게. 싹 들고 와가지고. 군대에서 총 잊어버리면 거의 난리거든요. 거의 사형 수준에 해당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수준은 아니겠죠. 진짜. 판초이, 우리가 깨워서 깨워야 할 사람인데 아예 그냥 매트리스 깔고 그냥 자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 가운데 인간 흔들어요. 한번 그렇게 일찍 사관이 그러면요, 그 다음날 온 부대가 난리예요. 온 부대가. 그러면 한달 정도 그냥 보글보글 볶아요. 그 사람은 영창 안에 만에 영창 대기 상태고 뭐 난리 나고 막한달 내에 막 그러면 이제 사병들은 막그 총총한 사람 막 씩씩거리고 막 에이 저건 자는 사람 발로 차서 깨우든지 그한 놈을 죽치지 왜 우리 전체를 다 괴롭히는 거야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진동인 거죠. 진동. 하나님 지금 진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받은데, 각 사람이 받으면 누구도 받을까요? 교회도 받겠죠. 교회도 받는다. 각 성도들도 각각의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것이고, 또 그런 모임의 공동체인 교회도 그렇겠죠. 여기에 보면 승리하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교회가 승리한다. 물론 우주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교회는 궁극적으로 이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볼 때 그와 같은 교회가 흔하지 않았던 거죠. 천년의 중세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중세 성당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고, 그래도 그때가 암흑기였거든요. 지난번에 이렇게 이태리에 갔을 때 몇 개 도시 안 돌았는데요. 지금 사진 보면 헷갈려요. 맨 성당만 보고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느 도시 성당이야. 헷갈려요. 근데 그 성당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대부분 1400년 후반이나 1500년도 초반.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1517년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아름다운 그 멋있는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짓고 있을 때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그 성전 짓겠다고 돈을 걷어들이려고 면제부 팔고 이런 거였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암흑으로 들어가서 승리하는 교회, 궁극적으로 승리하지만, 그러나 승리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드시죠? 쇠퇴하는 교회도 있고, 지금의 유럽 교회를 보면 거의 건물만 남아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쇠퇴하는 교회들도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우주적 개념의 큰 교회를 볼 때는 하나님이 점차 교회를 더 세워가시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세워가세요. 그 숫자가 점점 많게 하세요. 그런데 한 지역을 놓고 볼 때는 한 번 많았다가 뚝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는 이런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유럽 교회가 그렇고요. 지금 미국 교회가 그렇고요. 한국 교회 그 뒤를 쫓아가고 있고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지금 요즘은 한국 교회 주변에 있는 데만 보더라도 이해되시죠? 교회를 물어보고 교회 역사를 보면 옛날에 우리가 주일학교만 아마 200명이었는데 지금 20명도 안 된다고. 저 어렸을 때 다녔을 때도 그때 모교에서 주일학교가 막 80명 이랬어요. 어른이 100명이 안 되는데. 지금 가보면 뭐 몇 명 없는 거죠. 얼마든지 충분히 그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아멘. 저는 야디 박사님의 이 관점들을 보면서 와, 하여튼 뒤통수를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야디 박사님은 인생의 가장 핵심을 뭘로 보냐면 집 짓는 과정으로 봐요. 하나님이 거할 거처를 짓는 과정,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죠. 저도 이번에 책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제단을 왜 세워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를 내 마음에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잘 지었느냐, 제대로 못 지었느냐를 공적을 테스트하는 그날의 공적을 밝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집들을 시험할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내가 어떤 교회 다녔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도 시험해 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유명한 교회 다녔어. 그래, 알았어. 그럼 테스트해 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제가 마음의 전제를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모든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지 않고 삶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결단한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프로그램으로 하면 그때만 하면 되잖아요. 그때만. 뭐 특별 새벽 기도회 1년에 하여튼 그때만이라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삶으로 접근하면 늘 1년 내에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 깨어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봐줄까요? 이런 식의 접근 자체를, 아, 이게 옳지 않겠다. 제가 너무 좀 비판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특별 새벽 기도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저 천호동에 있는 명 무슨 교회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새벽 2시부터 가기 시작해서 3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으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그것이 공적을 테스트하는 날이 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딱 이게 삶으로 잡혀. 이벤트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저녁에 10시에 이제 기도재단 하기 시작했어요. 특이한 몇 명이 있는데 어른들 새벽 기도재단에서 나가고 청년부만 하라는데 안 나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해요. 그리고 심보가 뭔지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아, 뭐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특한 건데, 도대체, 이거 새벽에 하는 거랑 저녁에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새벽에도 열심히 하고, 저녁에도 열심히 하고. 처음에는 아예 저녁을 못해서 새벽에 하나? 이랬는데, 둘 다를 하는 귀한 형제자매 몇 명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깨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공적을 매일같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이걸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곱 교회 나오는데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졸업식 때 상을 받는데 상을 다 받나요? 졸업장은 다 받을지 모르지만 상을 받는 건 다른 거죠. 상을 받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자꾸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건좀 다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생명나무 과실, 나도 먹을 수 있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으면, 주님께서 굳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얘기를 상으로 주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아예 전제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런 상급을 주겠다. 이 얘기에 반대는 뭘까요? 네, 지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이 없는 거죠. 그렇겠죠? 우리가 보기에, 아, 나 마땅히 할수 있어. 마땅히 먹을 수 있어. 그럴 것 같진 않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먹는 사람도 나온다는 얘기겠죠? 말하기가 두려워서 지금 약간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먹는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함을 그가 누리는 거죠. 이게 교회마다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재가 가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요. 이번 주일날 우리 집회할 때도 그 앞에 찬양했던 분도 그렇고 강사 그 전사님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기도가 쌓여 있어서 그런지 너무 쉽게 이렇게 잘 메시지가 풀어지고 너무 이렇게 좋다. 이게 다르다니까요. 교회마다 메시지를 할 때도요 느끼는 게확 달라. 저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 강의를 해보면요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도 이게 정말 이렇게 스펀지처럼 쫙쫙 빨려 들어갔고요. 없는 것까지 나와갖고 막 얘기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 가면, 이렇게 하면요. 진짜 튀겨나와요. 구슬알 튀겨나오듯이. 퉁! 튀겨나오고, 퉁! 튀겨나오고 이러면. 그러면 막 긴장이 돼갖고요. 준비한 거에 반도 못해요. 버벅거리게 되고. 이게 그 교회 안에 실제 하나님의 운행하심.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큰 거죠. 서만나 교회, 내가 생명 열류관을 내게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생명나무, 생명 열매, 생명은 다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 지영우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일어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힌다. 그런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질 않아요. 믿지 않으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겠죠. 우리는 그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저절로 되는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 교회 잘 다니면 저절로 되는구나. 근데 교회 잘 다녔더니 저절로 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된게 없다라는 걸 알죠. 아직까지 안된거 많잖아요. 이런 거. 주님이 너그 문제는 네가 죽어야 되냐. 난 절대 못 죽어요. 30년 때 절대 못 죽어 하신 분은 아직 그리스도 함께 죽고 이게 안된 거죠. 교회 다닌 지 45년 됐는데 45년째 아직도 나는 절대 못 죽어요. 주님 이 문제 해결했어요. 그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가 죽어야. 난 절대 못 죽어요. 죽지 않고 좋은 방법 해결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지금 45년째 씨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하고 일어나서 지금 이게 되겠냐고요. 구원은 받겠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광에까지 이르려면 우리가 진짜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리라. 돌에 기록된 새 이름을 받게 되리라. 감추었던 만나, 감췄다는 게 비밀이에요. 미스테리. 소드라고 하는 헬라어의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구약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이 그게 참 신기한 거였죠. 근데 이제 감췄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감추어졌던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 힌돌을 주리라. 이거만 보면 늘 힌돌 교회가 생각나요. 힌돌, 힌돌.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특별하게 예비하고 특별하게 준비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도 아름다운 걸로 또 경치가 좋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죠. 요즘에 손님이 오면 고구마를 구워줘요. 고구마를 구워주는 고구마 목사가 된것 같아요. 왠지 난로에다가 이제 해서 고구마를 요즘 또 올해는 고구마 왜 이렇게 비싸요? 한 박스를 못 사고 저 마트에 가서 한 봉다리 하면 뭐 5,000원, 6,000원 이렇게 해서 몇개 사가지고 이제 진짜 고구마 비싼 것 같아요. 그걸 또 구워가지고 군고구마 장소가 싹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별한 이벤트예요, 저로서는. 특별한 손님에게만 주는 특별한 이벤트. 택배 아저씨에겐 안 줘요. 주님도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상급, 특별한 상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아우, 난 그런 거안 받고 이 세상에 편하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하찮은 구원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거야.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후회할 걸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내 삶과 나에게 주님이 명하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허락하시는 상급들은요, 진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영원한 큰 기쁨이 될 것이에요. 다음은 두아디랴 교회입니다. 두아디랴. 그리고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럼 이건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할 거라 그랬죠. 당연히. 그런데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왔던 것은 가장 큰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잘못되게 적용돼. 배경이 다르죠. 종교개혁했을 당시는 종교가 정치였고 교황이 왕을 임명하면서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된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 거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새벽별은 또 뭘까요? 이것도 새벽에 제일 밝게 빛나는 어두울 때 가장 밝게 빛나는 일곱 별을 쥐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새로운 계시, 새로운 빛을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저는 이렇게 왜 아디프 박사님의 글을 자꾸 좋아하고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읽을 때마다 새로운 계시가 와요. 진짜 신기하게 새로운 계시가 와요. 우리에게 그냥 새벽별을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와 성령. 제가 이번에 지금 성막형 기도, 재산 기도 세미나 준비하면서 강의를 다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해서. 새롭게 해서 만들다 보니까 다 아디프 박사님의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 성경을 네번 읽으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왜네번 읽어요? 그러면 뭐 설명은 하겠지만 이게 이제 그 셀에서 BCC 할때 성경을 네번 읽어라 거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갖고 임상으로 세번 읽어보고 두번 읽어보고 다섯 번 읽어보고 임상 시험을 그 당시 대학부 애들 대상으로 엄청나게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BCC라는 책도 만들었었고요. 그 하여튼 큐티 아닌 교재도 만들었고 학생들 다 그거 훈련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고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 거기에 붙은 게 렉시오 디비나였어요. 캐톨릭에서 지금 그 관상기도 한다 그러죠. 이게 이제 렉시오 디비나의 한 흐름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영 하늘에 이르는 네 가지의 단계 있어요. 계단. 그 요셉의 야곱이 돌베개 뵀을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잖아요. 그 개념을 해서 사닥다리 네 개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는 성경 읽기. 소리 내서 읽기가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와닿았던 것을 묵상, 반복하는 거, 하가하는 거. 그리고 그 하가하면서 말씀에서 내가 붙들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곡의 기도라고. 제가 요즘에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얘기 하잖아요. 첫 번째 생각으로 기도하는 건 성경 읽고 이해가 돼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인데요. 그건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참 많아요. 마음으로 기도는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가 돼서 묵상되어지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은 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 아베 박사님의 초대교회 성경 읽는 법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는 뭐그 설명만 갖고도 서너 시간 얘기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창자에 채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생명의 빛이 비춰야 돼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려면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생명이 먼저 와요? 빛이 먼저 와요? 생명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빛이 비춰지면서 그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설명되는 게 빛이 비춰져서 현대인들은 많은 지식이 있지만 생명이 약하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많이 아는데 생명력이 약하니까 성경대로 못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지식적인 부분은 약하지만 생명이 풍성하니까. 생명이 풍성한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거꾸로 나를 통하여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설명이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제가 듣덜 못했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죠. 그게 맞는 거죠. 그 새로운 계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새벽별의 빛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이런 것을 아는 한국의 최초의 사람 중에 몇 명입니다. 최초의 달을 밟은 몇 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백독하고요. 최근에 몇몇 분들 목사님 만나니까 어성경 읽어지네 강사 교육을 받더라고요. 자격증을 받아왔어요. 물어보죠. 그래서 얘기하고. 제가 아이러니한 건 한국에 진짜 많은 분들이 그걸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거의 고시 공부더라고요. 외워야 될게한
외워야 될 분량이 너무 많대요. 자기도 낙제가 돼갖고 제시 받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A4의 두배 되는 종이 세 장을 내주고 외운 거 쓰세요. 이게 통과 테스트예요. 그러면 그 외운 걸 써야 돼요. 외우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어떠냐면 그거 통과한 사람 또 새로운 사람 12명을 데려다가 그거 가르치세요. 그러면 외운 걸안 까먹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참 들으면서 진짜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빛으로만 하는 거예요. 빛으로만. 틀린 건 아니지만 반쪽 돈 갖고 하는 거죠. 빛이 또 금방 사라지니까 안 사라지게 하려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안타깝죠. 왜, 이제는 그게 안타깝죠. 왠지 아시겠죠? 예, 그게 먹어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그내 안에 생수로 차기 시작하면 그 다음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방법이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는 계속 나올 거죠. 여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까먹는 일만 나오겠죠. 외웠으니까. 형아가 너 고3 때 공부한 거 외운 거 기억나는 거몇개 있어 지금? 1년 동안 그렇게 했다 없어져요. 진짜 시험 보고 탈탈 털면 다 없어지는 정도야. 그런데 그 새로운 정보, 새로운 걸 위해서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거예요.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리라. 그러면 두아드리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곱씹으며 정말 지겹지만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꾸준하게. 이것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교회가 있고 안 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지, 그걸 대신해서 다른 걸로 바꾸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 4대 교회입니다. 시작.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지우지 아니하고, 또 신대원에서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고 그랬죠. 이건 작년에 바꿨어요. 그게 이제 유신론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한 거지만 성경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절대 안 지워진다면 사대교회에서 이야기했던 이거는 예수님의 협박인가요? 공갈인가요? 과장인가요? 반드시 안 지워진다고 했는데 흐리지 아니하시네. 내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리라. 모세가 주님 이 백성을 사하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아니 지워지지도 않을 건데 생명책에 지워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러면서 숙명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생각을 다시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잡고 끝까지 거룩한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다. 거룩한 옷, 이건 또 뭐죠? 성도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옳은 행실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죠. 쭉쭉 연결이 되니까. 우리는 예수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그 옳은 행실로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책에서 절대 흐려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마치 구원파의 구원처럼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죄와 상관없다. 이게 곤란한 거죠.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시작. 박해자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성전 예수님의 이름을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필라델비아 교회 기둥같이 여긴다. 기둥같이. 이 기둥도 좀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기둥같이 여긴다. 성경에 이 표현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도요. 다 아디푸신 부님의 보혈기도 이거 많이 하면서 우리의 기둥 같은 게 뭐예요? 내 허벅지에 몸 허벅지에 보혈이 능력이임에 처음에는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다가 아,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같이 서 있으려. 그럼 그런 사람들 실제로 알죠. 어느 교회마다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도요, 그렇게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희 여러분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이 회복의 농상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이번에 제가 이렇게 오픈 강의를 거의 안 하다가 이번에 하는 이유는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교회 좀 알려야 되겠다 이거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성막형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방법론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본질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대부분 방법론만 가져가서 하면서 이게 안 돼, 이게 하는데 지겹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는 채 방법만 가져가니까 나중에 안 되고. 그러면 꼭 질문이 두 가지예요. 네번 읽어서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네번 읽을 때내 기도는 언제 해요? 이게 질문이 제일 많아요. 왜죠? 목적을 안 가져가고 방법만 가져가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목적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요. 사람을 섬기고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도 이게 목적이 되어지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 일을 감당해요. 월요일 할걸 미리 하네, 이거. 이게 얼마나, 우리는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가 전혀 문제되지 않은 거죠.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혼자 들어가죠. 혼자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사장 기도를 혼자 하도록, 2시간씩 해서 혼자 하도록 하는 걸 할까요? 모든 리더들이 마음의 소원은 혼자 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안 하고 혼자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혼자 하도록 그냥 2시간씩 짜가지고 혼자 하면 뭐 춤도 췄다가 뭐 말씀 속에 들어갔다가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가 뭐 아예 틀 자체를 바꿔야 되나 이런 거 지금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돼요. 그렇겠죠. 기둥이 돼요. 저는 제 마음속에는 교회의 숫자나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 것을 원해요. 커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아이고 크니까 하지 이 얘기가 팍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보다 크지 않은 교회들은 다 못해. 이게 그냥 변명으로 다다다닥 붙어버려요. 굳이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은데 해야 이게 작은데도 이걸 해? 이게 가능해? 이렇게 되면서 이게 가능하네? 이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교회. 뭐한 100여 명 되지만 그 100여 명이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교회. 수만 명 되는데 거룩한 제사장이 없어갖고 헤매는 교회.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가 빛이 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필라델비.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문제인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을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이게 창조의 근본이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통일되는 거예요.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제 속사람의 성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사람도 자세히 보면요. 보통이 아니에요. 속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걸 후루룩 읽어갖고 의미를 뭐 이렇게 금방 지나치는데요. 하나하나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맡을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다 맡지 못해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요? 감당할 수 있는 자, 책임을 질수 있는 자, 맡기면 끝까지 완성하는 사람. 하나님 이렇게 찾아요. 그 얘기는 뭐죠? 맡겼는데 끝까지 감당하지 못한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끝까지 이룰 자. 결국 그와 같은 사람이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온전한 하나 되어짐에 이르러 가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우리는 다 생명나무 열매 먹을 수 있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고 또 만국 다스리는 권세 나 이미 받았고 생명책에 이름 지워지지 않을 거고 나는 이미 하늘나라 기둥이고 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고 당연한 거 아니야? 나이 정도는 교회 다니면 뭐 기본적으로 다 해?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가 싹 바꿔놓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일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끝달려가야 달려가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이번에 제가 조 전사님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이제 이미 이제 많은 돈을 만져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무너지는 경우가 하도 많기 때문에 본인은 그걸 지키려고 하루에 2시간만 자고 2시에 일어나서 5시간을 기도하면서 사는 그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고. 많은 은사 받은 분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그 은사를 갖고 자랑하고 은사 사역하고 하루 다니지. 그렇게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는 이기기를 다퉈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는다는 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과 행동하는 것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일곱 교회가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고 온전히 알고 있는 것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각각 다른 건각 교회마다 이와 같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라.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촉대 사이를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요. 에베소 지역은 진짜 음란한 지역이고 많은 항구 도시라 그런 곳이지만 그런 곳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 모든 권세를 잡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서만화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왜요? 고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죠. 버가마교회는 좌우에 난선검을 가지신 이에요. 모든 판단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심판해 주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하실까요? 생명책이 아니라 행위록에 기록된 걸로 심판하겠죠. 자꾸 웃긴 얘기 비슷하게 하는데 주님, 저 회복의 동상교회 다녔어요. 이거 갖고 안 돼요. 내가 어디 교회에 다녔고 무슨 성경 훈련을 이렇게 받았어요. 뭐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봐주는 거 없어요. 그래? 그러면 더 기준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뭐 알기 때문에 봐주고 이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도아드리아 교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는 거죠. 투영하세요. 투시하시는 거죠. 이번에도 어떤 분은 그걸 기대했더라고요. 이렇게 전사님이 딱손 얹고 기도하면 엑스레이처럼 쭉 해서 어디 아프고 어디 아프고 종합진단 MRI 하듯이 그거 기대했던 분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쑥 지나가니까 뭐야 이거 이러면서. 근데요 주님은 그거 주님 앞에 있을 때는요 그의 눈은 불것 같죠. 그래서 그의 속을 모르지 아니하시고 정말 사기꾼의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하는 그런 말에도 절대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그의 종신과 속을 정확하게 아시는 그 주님이 심판하시는 사대교회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셨어요. 일곱 영. 요즘도 계속 새벽기도 제단 하다가 마음으로 기도하다는 것을 자꾸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꾸 이제 집중하려고 하죠.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이거 갖고는 허공을 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진단하고 내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였잖아요. 하나님 지금 뭐 우리 청년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대안을 우리가 깨닫고 그 대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곱 영에 집중돼야죠. 성령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성령님의 전략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교회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할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를 갖고 계신 이 다윗의 열쇠. 교회의
구약의 흐름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죠. 나라를. 그 나라를 완성하는 게 다윗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어요?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려고. 정말 열방의 아비가 될 가능성에 가장 가까이 갔을 때가 언제예요? 다윗